저 기억하시죠? 아, 너 뭐라고? 아, 당신 왜 거짓말했어? 거짓말이라니,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래 지금? 내 아들 김지석 분명 죽었다고 했잖아. 보육원에 큰 불이 나서. 근데 왜 지석인 보육원 명단에도 없지? 그리고 보육원에 큰 불이 난 건 맞지만 그날 다들 소풍 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서. 근데 왜 명단에도 없는 지석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냔 말이야. 왜? 바른대로 대답 안 해? 아유,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그 전직 형사라는 사람 때문에. 뭐? 전직 형사? 그래, 그 사람이 당신 오기 전에 날 찾아와가지고 누가 와서 김지석에 대해서 물으면 무조건 죽였다고 얘기하라고. 안 그러면 도박으로 깜빵에 쳐넣겠다고. 씨. 그 사람이 왜? 그것까진 몰라 나도. 그럼 지석인, 지석이가 보육원에 있긴 있었어? 그것도 몰라. 보육원은 아버지가 운영했지 난 전혀 관여 안 했으니까. 뭐라고? 암튼 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.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습니까? 부탁 좀 드릴게요. 전직 형사라는 거 말고 더 기억나는 거 없냐고요? 없어, 아무것도. 난 인상착의는요? 키나 몸집은 어땠죠?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뭐라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. 지석이 제 아들입니다. 당신도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심정 한 번만 헤아려 주시면 안 돼요?